사실은 내가 옛날에 비어있던 그걸로 치면 되겠다. 일단 옵션은 전자레인지도, 전자레인지 없어. 전자레인지는 제가 가져온 거. 전자레인지는 없고, 신발장, 네. 냉장고, 네. 냉장고 겁나 크네. 가스레인지, 세탁기, 네. 에어컨도, 네, 에어컨도 있어요. 에어컨까지 있고, 방 크기를, 잠깐만. 이게 유리를 통과할 것 같아서. 그럼 5월 며칠부터 이사 가능한 거예요? 이사는 네, 솔직히 지금도 되긴 해요. 3m 40에 3m 40에 한 3m 80 정도? 방만, 방 엄청 크고 거실 공간도 있고 1.5룸입니다 가격이 500에 일단 50에 수도만 네. 포함이고 저 뒤에는 보일러실인가? 화장실이었나? 네, 화장실이요. 아, 화장실 봐도 돼요? 네. 일단 화장실 전에 또 요즘에 이런 베란다 있는 데가 없어서 여기에 이렇게 베란다 공간 이렇게 베란다가 있고 화장실 이 비데가 괜히 갖고 온 거예요? 아니요 있었던 거 원래 비데도 있었어요? 네 비데까지 있었단 말이야? 여기 아무튼 제가 아무튼 구해준 방이고 되게 넓은 방입니다. 이사는 맞춰서 하면 되고 신림역에서 한 10분 정도 그 정도 걸린다고 보시면 됩니다. 오케이 알았어요.